11개월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받으세요. 만 20세 성인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연간 1회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이 이달 말일을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는군요.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잇몸과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보험 혜택 잊지 말고 챙기세요. 여름에 먹는 디저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 바로 한 입 먹으면 몸속까지 시원해지는 빙수인데요. 일찍부터 시작된 더위에 빙수 전쟁도 치열합니다. 올해는 어떤 빙수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지 함께 보시죠. 막걸리로 빙수를 만든다? 유기농 쌀로 만든 우곡주를 얼려 막걸리 크림과 상큼한 과일을 듬뿍 올린 막걸리 빙수인데요. 은은하게 퍼지는 막걸리의 맛과 향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한 손에 들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컵빙수. 혼자서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예 손을 사용하지 않고 빨대로 마실 수 있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디저트로 빙수 먹을까? 케이크 먹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빙수와 케이크를 함께 담아낸 케이크 빙수는 이런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달콤함과 포만감을 배로 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 볶음하면 보통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떠올리게 되죠. 간장 양념을 사용하면 중국 요리 느낌으로 특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끼 뚝딱 요리 시작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오징어와 채소, 전분가루, 간장, 굴소스 등의 양념인데요. 먼저 깨끗이 손질한 오징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 채소를 손질하고 전분가루를 물에 풉니다.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송송 썬 대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고 파향이 올라오면 다진 마늘과 고추를 넣어주세요. 마늘이 타지 않게 물을 붓고 이어 간장과 굴소스, 맛술, 후춧가루, 마지막으로 설탕을 넣습니다. 중간중간 먹어보면서 간을 맞추고 간이 맞으면 양념을 졸이듯 끓이는데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오징어와 채소, 전분물 추가. 농도를 걸쭉하게 만들면 꼭 유산슬 같아 보이는데요.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맛있고 든든한 한 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